저희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. 저희도 숨쉴기 있게 숨쉴 수 있게 도와주세요. 기회부는 자영업자 먹고 살 길 만들어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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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부는 생존권을 보장하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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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가족 빚더미에 정부는 보상하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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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협상행정 그만하고 실내체육 체험하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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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작년 연초부터 코로나19로 인하여 실내체육시설 종사자들은 극심한 경영난은 물론이고 수입의 큰 감소로 가정의 생계마저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. 저희 당구장 업주들은 코로나19 사태의 초기 시점부터 정부의 방역지침에 적극적인 협조로 코로나 사태의 조기 종결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. 이제 당구장 업 중에 일부 사업장은 초기 임대 계약을 하기 위해 납부한 임대 보증금이 월 임대료로 대체되고 있어 회수하지 못하는 시점에 다다르고 있으며 시설 투자비 또한 모두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 다다르고 있습니다. 사업장을 정리하려고 해도 사업장의 임대 계약으로 인해 사업장을 폐쇄해도 임대료를 내야 하는 현실에서 우리는 절망을 느끼고 있습니다. 더 장기화될 수 있는 이 상황에서 영업금지로 어려운 소상공인의 희생을 막기 위해서는 각 사업장 상황에 맞는 방역지침을 세워주시고 저희는 그 방역지침을 따르며 영업을 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. 다른 어떠한 시설보다도 개인의 방역을 강력하게 지킬 수 있는 종목의 스포츠임에도 실내에서 하는 스포츠라는 이유로 지금까지 영업금지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. 저희는 생존이 걸린 문제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현재의 상황이 조금만 더 지속되면 이제 가족의 해체까지 이를 지경입니다.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